다이소에서 실용적인 아이템 5가지를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. 영상과 함께 제품 번호도 함께 올렸으니 주변 매장에 문의하실 때 참고하시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기야, 텀블러나 생수병에 얼음 넣으려고 한 적 많았지? 엄청 많았지. 애들이 맨날 얼음 좀 넣어달라고 넣어달라고 막 그러잖아. 애원했지 애들이? 그럼. 그리고 운동할 때 아무리 찬물을 넣어도 미지근해 안 미지근해? 운동은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미지근하긴 하더라. 어쨌든 간에 우리 거기 텀블러에 얼음 넣어보려고 막 깨서 넣고 아니면 녹여서 넣고 막 그랬잖아. 기억나지? 애들 그 텀블러에다가 얼음 넣어주려고 했는데 알 큰 걸로 했을 때는 내가 깨고 있는 거 자기도 봤지 내가. 어? 얼음 볼에다가 넣어서 녹이고 아주 쉬워졌어. 걱정하지 않아도 돼. 다이소에서 나온 아이스 트레이야. 야, 이거 왜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냐? 이거 쏙쏙 잘 들어가겠는데? 봐봐, 잘 들어가게 생겼지? 그래, 이게 진작 사지 이거를. 맨날 얼음 깨고 있었는데 몰랐지. 요번에 갔는데 딱 그 텀블러용으로 나왔더라고. 봐봐,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개도 더 들어갈 것 같아. 100개는 오바지. 어쨌든 간에 근데 텀블러에 만들면 섭섭하지. 자, 생수병에도 넣을 수 있어. 생수병 입구 이거 엄청 작지? 여기에 있고. 넣을 수 있는 얼음 봤어 못 봤어? 네, 못 봤지. 못 봤지. 근데 얘는 생수병에도 들어가. 아, 그렇네. 들어가게 생겼다. 와, 대박이지? 이거 하나 잘 샀네. 하나가 아니야. 이거는 탑5야. 그리고 1,000원밖에 안 해. 뚜껑까지 있는데. 자, 인정? 인정. 자서구쿠. 딱 3개 들어있어. 2,000원이긴 한데 이게 접착제 없이 그 현관문이나 냉장고 같은데 깔끔하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. 차키 맨날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? 내가 차 찾는데 한 10분은 걸리는 거 같아. 한 500g 후크 하나당 500g까지 걸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차키는 완전 껌이야. 그 다음에 모자도 걸 수 있고 우리 마스크 여러 개잖아. 마스크도 아이들마다 하나씩 걸 수가 있고 가벼운 쇼핑백 정도는 걸어 놓을 수 있어. 그러면 다음날 준비물 같은 것도 확인하고 나갈 때 잊어버리지 않겠지. 좋지 않아? 어떻게 보면은 문 앞에 걸려 있으면 찾기는 쉽겠다. 더 사와야겠지. 좀 보고 우리가 그렇게 걸 게 많나? 자, 냉장고에도 붙어. 봐봐, 냉장고에도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냉장고 주변에서 사용할 만한 없는데. 냉장고에 주변에 살 뭐 붙일 만한 게 뭐가 있어? 국자도 걸어놓고 집게도 걸어놓고 냉장고에 누가 그걸 주방에다 걸어놓지. 자, 그럼 후두 주방 후두에 탁 천장에 붙일 수가 있어. 거기도 불편하지. 이 사람아, 이 살림을 안 해봐서 이게 모르네. 내가 맨날 요리하지. 이거는 그 현관문 앞에 붙이는 건 좋네. 1년 전부터 쓰던 스텐 칫솔거리 있잖아. 그 전에 우리 어땠어? 칫솔거리 몇 번 바꿨잖아. 물때 끼고 막 들어. 뚜껑 있는 거, 뭐 개별거리 뭐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물때 껴가지고 내가 다 갖다 버렸잖아. 근데 지금 유일하게 1년을 사용한 게 이게 바로 다이소 스텐 칫솔거리야. 오래 썼네. 위생적이어가지고 습기에도 강하고 세척만 이거 봐봐, 닦으면 금방 새 것처럼 또 되지. 통풍이 좋아서 배수 걱정도 없고 물때가 안 껴. 그리고 거리 형식들 많이 사봤는데 몇 달 사용하다 보면 접착면 뚝 떨어진 적 많아. 완전 짜증. 완전 짜증. 그치, 쓰다가 그럼 떨어져서 그 접착제 때문에 그냥 버려버렸잖아. 근데 얘는 지금 1년째 여기서 꿈쩍도 안 한다. 그렇게 한 것 같아.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도 붙어 있었던 것 같아. 뒷면이 투명 겔로 붙이는 형식이어가지고 아주 쫀쫀하게 잘 붙어 있어. 봐, 칫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까지 가능하고 자기 면도기 하나도 걸 수 있고 위쪽에는 치약도 이렇게 눕혀서 놓을 수 있어. 물때 낀 거는 봤어도 곰팡이는 못 본 것 같다. 추천템 인정? 인정. 그 다음에 얘랑 세트지. 칫솔거리가 있으면 치약 디스펜서가 필요하잖아. 사용법 되게 간단해. 여기 치약을 사이에다 넣어서 살짝 돌려주고 끼워주면 끝인데 잘 안 되네. 그거는 원래 있었잖아. 근데 다 부러져서 버렸지. 근데 그거는 또 막 이렇게 어디 거리 같은 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잖아. 근데 얘는 딱 이렇게 후크까지 다 세트야. 그래서 이 접착면 붙인 다음에 여기 후크에다가 올려놓으면 깔끔하지.
그래, 요거 깔끔하네. 맨날 그 바닥에 내려놨습니다. 색상도 화이트여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도 나쁘지 않잖아. 얘 최대 장점이 애들이 혼자서 스스로 치약 짤 수 있어. 맨날 나한테 마지막 부분 와가지고 짜달라고 짜달라고 막. 그것도 귀찮게 매번 하루에 두 번씩 짜달라고 하잖아. 그치? 근데 얘는 이렇게 살짝만 돌려도 치약이 나오니까 안 짜줘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어. 이게 정말 나는 애들 키우면서 장점인 것 같아. 알지? 우리 집 시스템 혼자서도 잘해요.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. 진짜 요건 단점이야. 내가 다이소 거 말고 요런 거 비슷한 거 몇 개 썼잖아. 근데 왜 버렸어? 다 내부가 부러져서 버렸잖아. 근데 이것도 내가 너무 힘을 끝까지 세게 조여서 그런 것 같아. 조금 남았을 때는 아주 살살 사용해 줘야 될 것 같아.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다용도 접착거리 짜자잔. 이건 뭐야? 이걸 내가 엄청 찾으러 다녔지. 가는 곳마다 품절이어가지고 요번에 스타필드에 있는 다이소 나 혼자 또 갔다 왔잖아. 또 갔어? 스타필드까지? 대단하다. 사고 나서 어디다 쓸지 고민하는 거야. 아니지, 필요한 야, 걸 고른 다음에. 잔소리 끝. 그래, 천 원이야. 자기의 소중한 차량 냉장고. 아이, 이거 아답터 처리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맨날 이렇게 나뒹구는데 청소기, 우리 로봇 청소기 돌릴 때 얘 선 씹혀 안 씹혀? 씹히긴 하지. 그래, 이거 막 나뒹구는데 이거 이렇게 딱 껴가지고 아답터에다 붙이고 하나는 냉장고에 붙여서 이렇게 싹 걸면 참 냉장고 좋아해. 아까도 냉장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. 우리 리모컨도 바닥에 굴러다녀 안 굴러다녀? 굴러다니지. 그래, 요 리모컨도 한쪽에 붙이고 한쪽에 후크걸이 해가지고 착 걸어주면. 그래, 이거 리모컨 쓸 때 좋네. 그치, 괜찮지? 요거는 괜찮네. 그래, 딱 세 세트 들어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붙여야 돼. 자, 어때? 오늘도 내가 잘 찾아왔지? 고생했다, 스타필드까지 가서. 자, 다음 주 기대해. 또 가!